아, 여기 너희 집이야? 아니, 이거 세 번째. 어머, 세상에. 난 청이게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술집인가 보다 그랬어. 아, 진짜 청주 파는 데인가 그랬어, 지금. 청, 맑은 청, 스윗홈. 갤러리처럼 꾸민 김청의 스윗홈이다. 들어오세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쁘다. 어머, 좋다. 아, 좋아요? 어, 좋아, 좋아. 너무너무 예쁘고. 어, 세상. 아, 이거 너무 좋아. 천장 높은 거. 아. 응? 어머, 예뻐. 너무 예뻐. 사이즈도 너무 좋아. 아유, 나 지금 어머니, 너무 좋아. 이쁘지? 어? 이쁘다고. 어, 이뻐. 조그맣고 사이즈도 딱이다. 예, 여기에 상가벽지 혼자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집에 이렇게 자그마한 게 어머 너무 이쁘다. 참나무를 또 여기 편집하는 또 거기는 창고. 야 창고도 너무 좋다. 아니 원래 여기가 원래 손님 방이었는데 침대를 처음을 했어요. 어, 아유 아주 걱정했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아우 이뻐라. 2층이 사랑의 방이에요. 어. 어머나, 예, 여기가 무슨 사랑이 방이라고? 예, 예, 여기가 무슨 사랑이 방이라고? 예, 야, 내가 좀 와서 자야 되겠다. 그 밖에는 내가 별 보는 데크예요. 그 데크에서 제가 별도 보고 그러는데요, 텐트 치고 자고 그러다 비 와가지고 떠내려갈 뻔했지. 야, 저기 저 산도 능선도 너무 아름답고 어머 예. 아니 저 아래도 그렇고 너무 이쁘고. 아 그래요? 너무 잘 해놨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너무 안심됐어. 그래요? 어 너무 좋아. 안심했어. 아 너무너무 아주 안심이 됐어. 아유 언니가 청인 걱정을 많이 했구나. 그랬나 봐. 내가 지금 얼마나 올라왔어. 근데 또 올라간다니까. 아니 얘가 무슨 빚쟁이를 쫓겨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산속에 혼자 들어간 거야. 뭐야 이랬는데 빚쟁이를 취해서? 어머 이 동네야? 안심. 어머 여기야? 안심. 여기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있어. 어머 여기 있으면 행복하겠다. 너무 그 엄마 같은 마음에 내가 청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막연하게 걱정을 했었었나 봐. 가서 딱 보고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머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얘가 잘 사는구나 싶어서 참 좋았어요.